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 12편.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독일 시인 고터 프리트벤의 작은 아스타 꽃을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스타 꽃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은 아스타 꽃 고터 프리트벤. 익사한 술 배달원이 테이블 위에 받쳐져 있네. 누군가 그의 이빨 사이에 짙은 자색 아스타꽃을 끼워 넣었군. 가슴에서 피부 아래로 긴 메스를 들고 혀와 입을 잘라낼 때 난 그 꽃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지. 옆으로 누운 그 머리에서 꽃이 미끄러져 내렸으니까. 시신을 꿰맬 때 대패밥 사이 가슴 구멍 속으로 그만 나는 그 꽃을 쌓아 넣어 버렸네. 내 꽃병 속에서 실컷 마시거라. 편안히 쉬거라. 작은 아스타 꽃아.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스타 꽃. 그냥 아스타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아스트라고 했는데 요즘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아스타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아스타 꽃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스타란 말은 별, 우주 그런 뜻이거든요. 천문학을 에스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이 에스트로노미도 아스타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주니까요. 고터 프리트벤은 어떤 시인이냐? 20세기 독일어권 시인 중에서 닐케이에 버금가는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시인이다. 큰 발자취를 남긴 시인이다. 직업은 시인 이전에 의사였습니다. 의사 시인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그 대표적인 분이 마종기 선생과 허만화 선생인데 조그만의 그 문학사적인 수준 이나 경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아주 성취적인 시인 의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터 프리트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어권 서정 시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스타꽃 먼저도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아스타꽃이 무슨 꽃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곽꽃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뭐랄까 한 형제간 좀 된다고 할까요? 곽꽃,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 때 곽꽃이라고 하는 동요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일어 아스타꽃을 존목 같은 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summer garden. 그러니까 국화가 여름 정원화이다. 근데 여름이라고 해도 막 거의 가을하고 경계선에 있는 8월 말 9월 초에 피는 그런 정원화가 아스타 꽃인 것 같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식물학적 어떤 견해나 또 무슨 분류 뭐 이런 거 조그만해야 그 문학 전공자이니까 그래가 뭔데 하여튼간에 뭐 찾아볼 건 찾아봤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곽꽃은 저 중국이 원산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곽꽃이 많습니다. 중국 원산지라고 해서 차이나 아스타라고 하고요. 뭐 조그만해야 한 뭐 형제나 사촌 정도 되겠죠. 그런데 코스모스를 뭐라고 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코스모스를 멕시칸 아스타라고 해요. 막 그건 뭐 오늘 우리 공부한 아스타 꽃과 한 8촌, 10촌쯤 거리가 먼 막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여튼 그 우리나라 갓꽃이나 코스모스는 국화과 가을 야생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국화꽃처럼 그 꽃잎처럼 벨처럼 생긴 그 보랏빛 꽃 중에서 탱알꽃이 있어요. 8월 말 9월 초에 피는 우리나라에 피는 탱알꽃. 내가 한 10년 전에 동시를 갖다가 선 적이 있습니다. 탱알꽃이라고 하는. 이 탱알꽃이 아스타꽃하고 카크나 아니면 뭐 사촌까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탱알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아스타꽃하고 뭔가 카크나 형제거나 사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은 해봅니다만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아스타꽃. 그러면 읽어볼게요.
익사한 술 배달원이 테이블 위에 받쳐져 있다. 첫 행시가 좀 깜짝 놀라게 하는 첫 문장, 우리가 이때까지 보는 시의 문장과 다른, 뭐랄까,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는, 그거 사체, 주검, 죽음과 주검은 다릅니다. 죽음하고 주검하고는 여러분 제 오늘 발음을 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죽음은 추상명사, 추상명사입니다. 상가 죽음할 때 죽음, 주검은 시체, 사체란 뜻이죠. 이것은 일반 명사라 할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추상명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구체명사다. 그리고 가산명사다. 셀 수가 있다. 뭐 시체 한 구, 두 구, 세구 하듯이. 근데 상가 죽음할 때 죽음은 셀 수가 없거든요. 비가산 명사입니다. 죽음이 하나 있고 죽음이 둘이 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주검은 사체니까 1구, 2구, 3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량을 그러니까 헬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주검 오늘 제가 발음할 때 저도 조심해서 발음하겠습니다만 좀 조심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죽음이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익사체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술 배달원은 술.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이 배달원들이 있었네요. 요즘 부쩍 배달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요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일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맥주를 말합니다. 맥주 배달원인데 이거 뭐뭘 타고 배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시인 고터프리드베는 이게 1912년 시인데 그 당시 26살의 나이였고요. 병리학 혈청학 의사였대요. 그리고 그몇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그때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다가 전쟁 끝난 이후에는 피부비뇨기과 개업의로서 의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한게 아니라 자신이 개업을 해서 하면서 시를 아주 부지런히 써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어 건 시인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혈청학의 의사가 무슨 의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의사가 되기까지에는 요즘 말로 전문의가 되기까지에는 모든 걸다 하지 않습니까? 해부 실험도 하거든요. 해부학 실험을 하고 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집 제목이 뭐냐 하면 시체 안치소라고 하는 시집 제목이 있는데 과거에 이 이전에 그런 이런 추의 미학, 추. 미추할 때 추의 미학을 안에 시집 제목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들레르의 악의 꽃 정도였는데 이 시집에 작은 아스타코치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행을 봅시다. 일행을 봤으니까 일행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하게 지금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누군가 뭐 정확하게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누군가 거의 이빨 사이로 그러니까 죽은 물에 빠져 죽은 맥주 배달원 이빨 사이로 짙은 자색, 뭐 보라색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주색이든가. 짙은 자색 아스타꽃을 끼워 넣었군. 왜 이렇게 끼워 넣었겠습니까? 명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뭐 자기 뭐 가족이나 친구가 이 시체 이빨 사이에 이렇게 꽃을 끼워 넣었습니다. 가슴에서 이 주어가 빠져 있는데 나는입니다. 이 시적 화자. 그러니까 고터 프리터 벤, 이, 26살의 젊은 의사, 벤이 나는 가슴에서 피부 아래로 긴 메스를 들고 혀와 입을 잘라낼 때난그 꽃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지. 아주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그 머리에서 꽃이 미끄러져 내렸으니까 시신을 꿰맬 때 이제 충분히 해부학 실험 실습을 하고 이제는 시체를 안에 그죠 꿰맵니다. 꿰맬 때 대패밥을 안에 넣는다고 해요. 뭐그 이렇게 잘라내고 그빈 공간에 대패밥 사이 가슴 구멍 속으로 나는 그 꽃을 그 아스타 꽃을 그냥 사 넣어 버렸네. 뭐 실수인지 뭐 어떤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 넣었네. 여기에서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는 죽음에 대한 묘사인데, 그러니까 묘사의 주 대상이 죽음입니다. 익사체인데, 이제는 아스타코스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뭔가 이렇게 역전을 해버렸죠.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역전시켜주는 이런 어떤 관점 이동이 아주 탁월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꽃병 속에, 이 꽃병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시체입니다. 익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은 사람의 몸을 꽃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은유법이죠. 내 꽃병 속에서 실컷 마시거라.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물이죠. 꽃병에 물이 있으니까. 이때 이 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체에는. 그러니까 대패밥을 안에 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마셔라. 그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식어라. 작은 아스타 꽃차. 시체 보고 편안히 식으라 하지 않고 시체 속에 이렇게 파묻어진, 감추어진 아스타 꽃에게 편안히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무튼 이 짐작 근대는 이렇게 해부 실습용 이 익사체를, 죽음을 자연과학 환경의 객관적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작은 아스타 꽃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이 죽으면 결국 사물화되고 작은 아스타 꽃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시심의 결과, 시정신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인간이 사물화되는 이 해부의 순간을 아주 포착한 일종의 추의 미학이다. 추, 미추할 때 추. 뭐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초자가 아니고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뭐랄까 반심미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는 추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문예사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 의사인 시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주의적 관점.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유전과 환경의 뭐랄까 내 그 조건 속에 내 그 저 놓여 있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나 여타의 동물이나 다름없는 조건을 가진, 유전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조건을 가진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자연주의거든요. 자연주의가 가지고 있는 저 뭐랄까 중요한 법칙은 인과론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항상 호응한다는 그 그런 관점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관점이라. 닐케도 실존주의적인 시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실존주의적 관점입니다. 실존주의는 바로 안에 그 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지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나 뭐 자연과학적인 인과론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 결과는 우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관점의 인과론과 실존주의적 관점의 우연의 결과론이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주의적이면서 실존주의적인 관점으로 시인은 익사체, 인간의 죽음을, 사물화된 인간의 죽음을 냉혹하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냐. 인간이 죽으면 결국 비인간화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관념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또 그리고 시니컬하게 자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이례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고토 프리드벤의 작은 아스타 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도 한 번씩 감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아스타 꽃, 고투 프리트벤. 익사한 술 배달원이 테이블 위에 받쳐져 있네. 누군가 그의 이빨 사이에 짙은 자색 아스타꽃을 끼워 넣었군. 가슴에서 피부 아래로 긴 메스를 들고 혀와 입을 잘라낼 때 난 그 꽃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지.
옆으로 누운 그 머리에서 꽃이 미끄러져 내렸으니까 시신을 꿰맬 때 대패밥 사이 가슴 구멍 속으로 그만 나는 그 꽃을 쌓아 넣어버렸네. 내 꽃병 속에서 실컷 마시거라. 편안히 쉬거라. 작은 아스타 꽃아.